입니다. 제가 스킨케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클렌징인데요. 아무리 좋은 기초 화장품을 사용해도 그 바탕이 되는 피부에 노폐물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기초 화장품의 좋은 유효 성분을 제대로 흡수시켜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요새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모공 속에 있는 미세먼지까지 깔끔하게 클렌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이 손만으로는 깔끔하게 클렌징을 하기가 약간 어렵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이지 않는 모공 속에 미세먼지 등의 노폐물부터 시작해서 각질까지 가장 간편하면서 꼼꼼 세안을 할 수 있는 진동 클렌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MM 초음파 진동 클렌저 N20이라는 모델이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시끄럽지 않게 저자극으로 클렌징을 해볼 수 있는 클렌저라서 간편한 세안은 물론 저자극까지 바라셨던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색상은 화이트, 핑크, 바이올렛까지 있는데요. 저는 산뜻한 바이올렛을 선택을 했고요. 어떤 컬러를 선택하셔도 산뜻해서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거치대와 클렌저 그리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케이블까지 한 구성으로 담겨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치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클렌저를 편하게 거치해둘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 거치대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짠! 그래서 거치를 했을 때 물이 남아있잖아요. 이 물이 자동으로 빠지면서 건조까지 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충전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클렌저인데요. 한 번 충전으로 약 90일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살짝씩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예요. 요렇게. 그래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요. 좁은 부위로는 콧볼이나 턱같이 좁은 부위도 꼼꼼하게 세안을 해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에 클렌저를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이 좀 많이 느껴지던데요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브러쉬의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브러쉬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요 굉장히 부드럽고 텐션 좋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아기용품에도 사용하고 있는 안전한 실리콘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얼굴에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안쪽에 있는 초음파 헤드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브러쉬가 굉장히 촘촘하고 섬세하게 되어 있어서 피부 모공부터 시작해서 좁은 부위, 넓은 부위까지 꼼꼼하게 케어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0.6mm의 초미세모와 1.2mm의 미세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마와 볼 같은 넓은 부위부터 시작해서 이 턱과 콧볼 같이 좁은 부위까지 깔끔하게 클렌징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굴곡진 부위도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클렌저라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진동 클렌저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바로 손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진동 있잖아요. 그 진동을 이용해서 클렌징을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동이 강력하면 좋다고 생각을 할 텐데 물론 좋아요. 좋지만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얼굴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진동이 강렬하면은 약간 골이 울린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N20은요. 저소음과 듀얼 진동을 이용해서 머리 울림 없이 깔끔하게 클렌징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켤 수가 있고요. 총 3단계로 진동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3단계를 이용했을 때에도 피부에 자극이 온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너무 징하고 울린다 이런 느낌이 없어서 저도 매일 저녁마다 편안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분당 24,000번의 듀얼 진동이 이 양쪽에서 나오고요. 초음파 미세 진동은 초당 무려 300만 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미세 진동이 아주 오밀조밀한 버블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니까 노폐물은 제거가 되면서 모공 케어까지 제대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저녁마다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너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대충대충 지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트러블이나 여러가지 피부 문제가 올라오기 마련인데 이제 진동 클렌저 하나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3분 정도 진행을 하면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오버타임으로 인해서 피부가 자극받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방수 등급은 IPX7로 완전 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샤워하면서 한꺼번에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좋아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매일 저녁마다 사용하고 있는 진동 클렌저 N20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좀 더 꼼꼼하게 세안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요새 모공이 넓어져서 노폐물을 제대로 청소를 해봐야겠다. 머리 올림 없이 편안하게 사용해볼 수 있는 진동 클렌저를 원한다. 생각하신다면 오늘 보여드린 N20 진동 클렌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의 화장품이더라도 우리 피부가 제대로 비워져 있지 않으면 제대로 채워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비우는 방법부터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